반복되는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마포구의 대표 축제인 마포나루 서저축제인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가장 알차고 풍요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제 첫날인 19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구문화 거리 퍼레이드와 황포도대 입항 재현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요. 이후 전국 노래자랑과 6시 내 고향, 개막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축제 2일차인 20일에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각종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오전 9시 30분에 건강 걷기 대회가 개최돼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걷기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 곳곳에서 비보이 공연과 다문화 공연,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축제의 꽃인 마포나루 가요제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생활체조 경연대회, 전통 문화 공연 등이 진행되며 구민의 날 기념식, 마포나루 열린음악회 등 구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녁 10시부터 불꽃놀이와 함께 폐막식이 진행돼 축제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새우젓 축제에서는 새우젓을 매개로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지는데요. 이번 축제도 문화와 옛 추억,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